외옹치항입니다. 아담한 폭우죠. 비오는 일요일 아침. 작은 폭우에 난전 8호장이 있네요. A동, B동 나눠져 있습니다. 야, 여기 휘안사가 쫙 하면 끝내주겠습니다. 여기는 속초 대포항 옆에 외옹치항입니다. 외옹치활호회센터, B동, A동 활호회센터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B동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제법 크네요. 선녀횟집, 대진수산횟집, 자매횟집, 미영이네, 살아있네, 와, 무한정횟집, 인어횟집, 복전의횟집, 백승호횟집, 애녀횟집, 은진네횟집, 주신이횟집, 청령횟집, 선화횟집, 미란이네횟집, 청이횟집, 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앞이 안 보이네. 희생은 어떻게, 희생은 어떻게 돼요? 예? 이 돌삼치. 돌삼치? 전복치, 돌삼치. 전복. 소장님 쓰려고? 희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희생아요. 뭐, 얼, 회잡 쓰고 명상자 쓰려고. 소자가 6만원이에요. 소자가? 중자는 8만원이고. 아. 명상까지 다 해가지고. 그 뭐가 들어가요? 뭐, 우럭이나 강어나 뭐 이렇게 골르면 되지. 아, 골라서? 네. 혼자 먹어도 똑같네. 혼자 먹어도 좀 작죠. 그렇지 마세요. 아, 여기는 바로 이 안에서 먹을 수가 있네. 비동 화로회센터입니다. 뭐 싱싱하네. 싱싱해, 싱싱해. 시세를 알아보려고 하지, 시세. 뭐? 이 시세를 알아보려고 하지. 이 시간에 얼마씩 해요? 저거는 줄가자면. 응? 줄가자면 얼마이고? 이건 비싸야, 혼자 못 먹어.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30만원에. 저거 줄가자미? 보여줘봐요. 우와, 좋네. 우와. 한 마리 30만원이야? 그래, 30만원. 괴띠고 당두고? 아니, 여긴 뭐, 비싸고 서비스도 줘야지. 서비스 나가야지. 서비스는 뭐가 나와요? 이거, 오징어, 뭐 다. 이거가? 이거 혼자 먹으려면 이거. 또 뭐야? 시가리. 이 시가리 아니야? 시가리. 그거도 있고. 이야, 밀국 한 마리 얼마야? 장치 있고. 장치는 얼마고? 장치는 밀복은 얼마고? 밀복은 이런 거는 이렇게 밀복이 올랐더라고. 10만원 줄게. 우와. 이것도 있고, 줄가진이 두 마리. 시세를 알아봐야 나중에 또 와서 단체로 먹을 거 아니오? 이거 비싸, 이거. 10만원 넘어. 이거. 그 한 마리 잡고 여러 가지 붙여. 띄워주고. 두고? 몇 번 드시는 거? 뭐 다섯 명? 네다섯 명? 아, 요거 한 마리 먹고. 두세 명이 먹으면 얼마나 돼? 두세 명이 먹으면은, 자연산으로 먹으면 8만원. 8만원? 뭐 들어가고? 방어 들어가고, 우럭이 들어가고, 요런 좀 주고, 오징어 먹는데, 이렇게. 여기 무한정이네? 무한정이요. 무한정의 집이야. 뭐. 탕도 주고. 어, 탕, 매운 건 다 줘.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죠? 8만원 뭐가 들어가냐면, 8만원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가? 광어 한 마리요, 또, 그거. 광어? 자연산? 응. 자연산 요거. 그거 한 마리하고 또? 우럭이. 우럭이 한 마리하고. 우럭이. 그거 한 마리 들어가고. 참가자미? 응.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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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오징어, 아이고, 요새 오징어 안 나와, 이제, 지금. 맞아, 안 나와. 그 멍게. 멍게 또? 오징어 내가 여기 알아서 한 사람 주고. 전복 들어가는. 근데 내가 그 알아서 좀 뭐 줄랑 주고 말랑 말고. 이런.
외웅치항입니다. 이렇게 왼쪽이 B동, 오른쪽이 A동입니다. A동 화로센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어디 한 16집 정도가 되네. 와, 첫 번째 A동의 첫 번째 대보코 횟집. 기쁨이네. 행복한 횟집. 해 뜨는 횟집. 사랑의 횟집. 구경 왔어요. 옥경인의 횟집. 해선인의 횟집. 영현의 횟집. 이천 횟집. 금성호 횟집. 대신호 횟집. 이야, 보라민의 횟집. 키 작은 여사장. 얼마나 작습니까? 진경인의 횟집. 마지막 외홍치 횟집입니다. 여기까지가 B동, A동. 외홍치항에 A동, B동 나눠져서 횟집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외홍치항 바로 위쪽에는 롯데 리조트, 롯데 리조트가 쫙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이는 전면 쪽이 대포항 쪽입니다. 속초. 그래서 여기는 그 롯데 리조트 바로 밑에 위치한 외홍치 항에. 이야, 전복소라도 있고 자연산 멍게, 밀치에 찰강 어디 있네. 찰강어, 도치, 강도다리. 와, 이것도 문어다. 엄청 좋은 게 있네요. 일요일인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네. 여기 전복치도 있고 돌삼치도 있네요. 홍게대게. 와, 대게도 있네. 대게를 얼마 시켜요? 7회 1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A동 외홍치항 A동 횟집 바로 계신다. 만나보고 계십니다. 야, 고기들은 싱싱하네. 그죠? 싱싱. 좋아요. 도치도 좋고 오징어 밀치도 좋고. 야, 참돔도 있고. 참돔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쭉쭉 지나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맞네. 보여줘. 그죠? 여기 물어도 보여준다 그래. 역시 기다려버려. 역시 여기 보니까 그래. 옥경이네. 역시 최고다. 그 사람들도 약올리란 말이야. 여기 문어도 있고. 문어 이거 얼마짜리에요? 문어 그거야 4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물어봐요. 또 돈 있어요. 보여줘요. 돈. 참돈 보여줘. 자연산? 이거는 양식입니다. 자, 돈. 돈. 오. 자, 또 복도 보여주고. 밀봉은 얼마야? 밀봉이 이런 거는 10만원 가요. 또 좋은 거 보여줘요. 좋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주가장이요. 주가장이 얼마짜리에요? 예, 이런 것도 비싸서 얘기 못 했는데, 놀랬잖아요. 이거요, 이거랑 20만원 가요. 20만원? 예. 뭐 놀랄 거 아니네. 우와, 이게 자연산이에요? 예, 자연산입니다. 어, 자연산 강어요. 자연산 강어. 아, 자연산. 요거 지치요. 아, 자연산 강어 얼마 이게? 요거요? 요거 10만원이요. 10만원, 오케이. 예, 예, 요것도 이제 지치. 우와. 야, 지치도 뭐라 그래. 이게 사실. 지치는 얼마? 예, 지치 세 마리 2만원이요. 근데 대게 저거. 대게는 10만원이에요. 키로에요. 그 북방대게? 전방대게가 아니고요. 러시아 거예요. 러시아 대게입니다. 그 다음 저 안에 있는 거는? 저 안에 고기, 강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오징어도 있고요. 밀치는? 아, 밀치 여기 있어요. 보여줘요. 오늘은 여기서 다 사가야 돼요. 사요. 밀치 있어요. 자, 이거 전복치요. 아, 가격을 얘기해줘야지. 아, 밀치는 3만원. 전복치요. 전복치 여러 번은 8만원. 그럼 요거 하나 먹으면 뭐 끼워줘요? 여기에다가 제가 오징어도 드리고. 오징어 몇 마리? 아, 오징어 비싸. 오징어도 비싸. 이거 자연산 멍게예요. 멍게? 몇 개? 네, 이런 건 자연산이고요. 또. 요거는 양식이에요. 그거 줘? 이거는 양식이죠. 네. 네, 자연산으로 드릴게요. 이거는? 요건 가리비요. 가리비도 써도 가리비 세 마리 많은데 한 마리는 드려요. 써요. 뭐야? 네. 그 다음에 개불, 제일 중요한 거 보여줄게요. 개불. 이런 개불 봤어요? 우와! 엄청 크네. 자, 이거 봐요, 개불요. 이야, 이거 대한민국 최고네. 여기는
외돌치 향입니다. 외돌치 향. 외옹치. 외옹치. 이거 개불은 2만 원이에요. 외옹치 향에 5kg 왔더니 진짜 개불이다 이거. 예, 진짜 개불이에요. 얼마라고요? 이거는 2만 원요.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자랑하세요. 예, 또 자랑할까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봐요. 장치요. 여기 보고 자랑하세요. 예, 이거 장치예요. 이거 장치. 우와, 좋네. 완전 장치. 이런 거는 7만 원이요. 7만 원 되겠습니다. 예. 저거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에서 먹어요? 어디가요? 지금. 저거요, 저게다 이렇게 섞으면 그래도 세 분 잡으면 한 12만원 정도 내야 돼요, 자연산이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여주고. 아유, 얼굴 뭐, 얼굴 보여줘야지. 얼굴 이렇게 이쁜데. 어, 너무 이쁜데? 예. 여기는 옥경이네. 요거는 놀래미요. A동 옥경이네. 놀래미. 그건 얼마예요? 요거는, 요건 5만원. 어우, 좋다. 자, 이제 뭐를 가. 그 다음에 자랑 한번 해. 여기 있어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예, 여기 오시는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는 아주 뭐 서비스, 해드립니다. 서비스 뭐 얘기하세요. 서비스요. 뭐 오징어, 멍게, 해삼 뭐 이런 거 드리면 되지요 뭐. 여기 어디에요? 여기요? 외용치 안에 옥경이요. A동, B동. A동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화끈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도 있어요? 네. 가격 좋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해. 반갑습니다. 사랑해. 여기는 전화 받았어요? 네? 따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전화 왔어요. 오늘? 네. 반갑습니다. 받았어요. 역시 그 따님이 너무 착해. 아, 네. 예. 네. 어머니 되시네? 예, 예. 아버님이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삼촌이요. 네. 아, 맞네. 삼촌이 배 탄다 그랬잖아. 예, 예. 우와, 잡았네. 이게 얼마짜리야? 요거요? 요거는 원래 키로에 10만원씩. 이게 국산이요? 아니요, 러시아파입니다. 우와! 네, 러시아파인데요. 엄마! 살은 엄청 좋아요. 진짜? 응. 이게 얼마짜리 이게? 요게 지금 15만원짜리인데, 이제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 정도면 1kg? 이게 1kg 500이요. 500. 한 마리가 또 들어갔거든요, 1kg 500짜리가. 우와. 두 마리 이제 잠수 시간인데. 이 정도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요거 지금 현재 뭐 손님이 그거를 드시는 이제 손님들은 뭐 6분에서 한 마리 드시는 분 있고. 아. 이제 뭐 손님들이 이제 그걸로 잡수시는 거거든요. 아. 네,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우와. 네. 대박이다. 예, 네, 살이 엄청 좋네요. 진짜 좋다. 네. 어디 거주소 올라오신 거예요? 어제 거의 갔다가 따님한테. 아, 가셨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엄마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예예. 여기 왔어 일부러. 아, 그러셨구나. 그렇잖아도 아침에 전화하라 그랬지. 전화 받았어요. 사랑해. 예. 따님이 너무 착하더라고. 예, 이뻐. 너무 이뻐. 예, 이쁘고. 근데 저 신랑 하나 국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거진항에서는 제일 젊잖아. 예. 그러니까 뭐, 거기 홍보대사야. 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야, 진짜 크다 이거. 네, 살이 엄청 좋아요. 오늘 내가 때 맞춰 잘 봤네 이거. 꽉 찼지요? 이게 손님들이 이렇게 걔가 살이 좋으니까 이게 사실 7, 10만 원이면은 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살 많은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오니까 조금 이제 비싸게 받는 거죠. 뭐 남들. 어머니 여기서 몇 년 하셨어? 저는 무진장 오래됐어. 아버지가 어업이. 맞아. 아버지부터 때렸잖아. 예, 아버지가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저는 오징어 떼기러 다니고 이랬어요. 이야, 대박이다. 국민학교 다니면서요. 그러시네. 예. 아버님이 몇 년 하셨어요? 어우, 아버지가 평생을 하셨죠. 그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님이요. 그럼 이 아버님의 일대? 예, 네, 돌아가셨죠. 그 이, 우리 어머니 2대. 예, 예, 예. 따님이 3대. 예. 와, 3대가 지금 수산물과 관련한 예. 종, 에, 일을 종사하고 계신데, 예, 예, 예. 너무나 그 따님도 예. 열심히 일하시고, 예, 예, 예. 굉장히 착하더라고. 예. 그래서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에서는 인기 최고예요. 오늘 내가 이쪽 외옹치항 예. 사랑해를 예. 한번 소개하려고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지금 옆에서 삼촌이 회를 뜨시네? 아니요, 저기 제가 떤 거를 담아주는 거예요. 오, 반갑습니다, 삼촌.
이 회는 무슨 회를 뜨신 거야? 아, 저기 이제 강어 뭐. 노둠으로? 예, 예, 예. 강어, 와, 색깔 좋다.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처럼 뭐, 매운탕 얼마, 뭐, 야채 얼마, 어.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요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은, 어. 이제 매운탕까지 다 써줬어요. 예. 여기서 자체에서 다 끓여드려요. 그럼 기본은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은 뭐, 응? 6만원, 7만원서부터. 예. 그 6만원은 몇 인분이에요? 6만원에 2인분. 뭐, 안 드시는 분은 뭐, 한 3인분 기준으로도 되고요.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랑해. 예. 사랑해는 우리 삼촌이 직접 배를 타셔가지고. 예. 바다에서 직접 잡아오십니다. 예, 예. 그죠? 예. 삼촌은 배 몇, 얼마나 타셨어요? 아, 여기 삼촌은 이제 해남. 아, 해남? 해남. 해남? 해남. 해남을 또 제가 여기서 만나보네. 해녀의 반대말 해남. 네. 우리 삼촌이 해남. 네. 바닷속에 들어가서 멍게도 따오시고, 해삼도 따오시고, 전복. 그렇죠? 10만원 짜리 서비스가 있으니까, 어. 이제 그거는 양식 위주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밀봉요. 요즘 나오는 게 뭐?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요런 거 이제, 도다리, 돌도다리, 요거는 줄가자미. 뭐 붕어 이런 사버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알이에요? 이거? 그거는 도치알이요. 야가 도치예요. 도치알을 뺐네. 네, 지가 출날했어요. 아, 여기서? 예. 이게 암 도치하냐고? 예예예, 야가 출날했어요. 오, 암 도치는 좀 비싸죠? 어, 요즘은 싼건데 요즘은 마리상에 만 원씩. 키토치는 어제 세 마리에 만 원 하더라고. 죽은 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아, 그럼요. 호이, 딸래, 인선장. 예, 예, 예. 그 다음에 요 홍삼 같은 건 있어요? 예? 홍삼. 홍삼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저기, 저분이 타오신 거. 맞아, 여기는 홍삼이 별로. 예, 없어요. 저 아래에는 홍삼이 많죠. 맞아, 맞아, 맞아. 예, 근데 여기는 홍삼이. 자, 우리 그 기왕에 왔으니까. 예. 사랑해. 사랑 한번. 자, 우리 예, 예. 그. 외홍지향에? 예, 외홍지향에 사랑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맛집으로 하거든요. 이제 스크린이 거의 전국적인 분들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양식값부터 자연산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양식이 80%고 자연산이 20%. 아. 겨울에는 자연산이 80%고 양식이 2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외홍지향에 사랑의 집이에요. 지금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저는 국민학교부터 뭐, 1학년서부터 뭐, 가족이 다. 평생을 하셨네. 이거 이걸로 갔죠. 뭐. 그러니까. 예, 예. 아, 근데 이렇게 젊어 보이셔? 네,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아는데. 네, 60이요. 왜 이렇게 젊어? 아니, 좀 여기 바닷가 쪽은 좀 젊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 여기 언니들도 거의 다 뭐, 나이가 한 70이 다 되는데. 다 젊어 보이시네. 예. 좋은 것만 드셔서 그러네. 공기 예, 좋은 데서. 바닷가. 공기 좋고. 이야. 이렇게 공기 바다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자, 여기 속초 대포항 옆에 외홍지향에 외홍지향에 오시면은 A동 화로센터에 사랑해. 뭐 오시면은 엄청나게 또 서비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3대째 수산물 종사하시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 믿고 드셔도 되고 단체로 오세요. 모자람 옆으로 쫙 그냥 자리가 없는 데 있습니다. 여기 외국치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선전 좀 많이 들어오시고 네. 건강하세요. 역시 코로나에는 뭘 먹어야 돼? 코로나에는 뭘 먹어야 돼? 그렇지. 네. 자, 만세 한번 하시고 좋아요. 외홍차 좋아요. 대박나세요. 역시 외홍지향에는 옥경이네와 사랑해가 최고네. 여기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왔었어요? 여기요? 뭐 전국에 다 다고 손님이 유명하죠. 오는 사람마다 낙서하네? 네. 이야 엄청나네. 새까마라 새까마. 사랑해. 아빠가 주는 게 맛있어.